자, 빛부터 많은 명의 총각, 그리고 또 깨끗하고 청순한 다섯 명의 요정, 이렇게 12명이 무대에 섰습니다. 네. 자, 먼저 로미오, 승환, 윤석, 마일로, 민석, 카일, 성경, 강민, 7명의 보이그룹이죠. 10대 소년의 당찬 부부와 다이나믹함이 느껴지는 음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진성 씨께서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선배님 두 분께서 격려와 함께 네.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에이프릴. 네, 에이프릴. 새로운 새싹이 도달하고 풋풋하고 따뜻한 4월의 느낌이 드시는 사랑스러운 소녀들. 50년대 걸스카우트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좀 잘해! 잘해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예.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팬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소감 좀 먼저,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먼저 로미오부터 이동하셔서 소감 좀 알려주시고요. 네, 어떤 분이 막 돌아가시겠어요, 목소리가?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인그룹 로미오라고 합니다. 네. 신인이라면 꼭 받고 싶어하는 상이 신인상인데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게 돼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를 위해서 항상 밤낮 없이 고생해주시는 저희 시티엔터테인먼트의 황성욱 대표님과 조도영 기사님, 그리고 박정원 기사님, 그리고 시티 식구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7명의 부모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열심히 하고 발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미오, 7명의 아주 듬직한 그런 청년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로미오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줄리엣 격이네요. 자, 에이프릴. 도라지를 좀 드시기 바랍니다. 먹기 좋아요. 설마 미나리 먹고 미쳤냐? 도라지 아니죠? 자, 발표해 주시죠. 에이프릴 이쁘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네, 우선 저희 에이프릴을 만들어주신 DSP 이호연 대표님, 최민경 대표님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네, 한번 하세요. 네. 이 상을 주신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에이프릴 될 테니까요. 잘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로미오와 에이프릴을 그냥 부를 수가 없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아쉽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은 축하 무대를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축하 무대를 좀 준비해 주세요. 가셔서. 네, 잠시 후에 네. 부탁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수상 소감하면서 굉장히 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인데 네. 이 부모님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네. 참 기특한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아주 그냥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룹 가수상 네. 신인상에 빛나는 팀에 앞서서 축하.